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버거킹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에서 총 구매 금액은 9,900원이었고요. 할인 행사 품목을 지금 파왔어요. 이렇게 샀어요. 화면에서 잘안 보이실 텐데, 직화 소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랑 올데이킹으로, 그리고 하나는 치즈와퍼 주니어, 두 개를 사면 5,000원에 행사를 하는 상품이 있어서 그두개 품목을 사서 총 9,900원. 그렇습니다. 햄버거 3개에 감자튀김 하나, 콜라 하나, 9,900원 사고요. 아마도 햄버거 3개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다 먹으려고 산건 아니고, 제가 많이 먹는 먹방은 아니라서, 내일 아침이나 뭐 내일 점심에 또 먹으려고 많이 사왔어요. 이왕 간 김에 이번에는 저번처럼 케첩 하나를 받아온 게 아니라 케첩 3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많이 찍어 먹고 싶어서. 버거킹의 특징은, 뭐 요즘에 모든 패스트푸드가 다 이렇던데, 이런 콜라를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끔 포장, 진공 포장 같은 개념? 물어 해서 주는데, 콜라가 쏟아졌네요, 다. 가지고 오다가 다 흘렸어요. 이걸 왜 포장을 했는데도 빠지죠? 물이? 이상하네. 그래서 요거 콜라. 콜라를 뚫으려면 딱한 번에. 되게 웃기네요. 콜라를 뚫어 먹어야 되는데 빨대를 이런 걸로 주네요. 뾰족한 걸안 주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됐다. 네, 콜라 뚫었고. 감자튀김이 별로 땡기진 않는데 감자튀김 먹지 않을게요 오늘. 이따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햄버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는 전자레인지에 15초 돌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햄버거 두개 일단 먹을 거니까. 2개 한 30초를 들었는데 오늘 좀 뜨겁게 됐네요. 저번보다 햄버거가 좀 작아서 그런지 뜨겁게 들었어요. 햄버거가 잘 보이게. 오늘은 햄버거 이렇게 2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배고프면 뭐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저번과 반대로 맛있는 거 먼저 먹어볼게요. 화소불고기. 패티가 참 앙증맞죠? 패티랑 그 햄버거 빵이. 저렴한 올드킹 시리즈다 보니까 빵 먹어요. 싸구려 빵 같은. 이거 직화 소불고기라고 그런지 향이 좋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뜨거워서. 맛은 아주 뛰어나요.
맛이 소스 맛이 뛰어난 건데, 패티나 햄버거는 참 이런 약간 롯데리아처럼 약간 별로 좋지 않은 패티를 쓰네요. 버거킹인데, 올데이킹이라 그런지. 뭔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먹었던 노브랜드 버거가 가성비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패티 퀄리티나 이런 게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햄버거 두 개도 8,200원이었죠?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쌀수 있죠? 햄버거 세 개니까. 네. 근데 저라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걸 먹겠어요. 아, 클리어. 아포 먹을게요. 치즈 아포 주니어. 마요네즈 맛이 강하네요. 아까 불고기 소스가 강했는데, 마요네즈 소스가 강해요. 왼쪽으로 여기 토마토가 안 들어있었으면 정말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토마토 때문에 그냥 토마토 향이 살리네요. 토마토 향이 패티 그 불향과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네요. 어제 제가 과음을 해서 햄버거로 해장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옷은 잠옷이라서 자주 입는 것뿐이에요. 옷 이것만 입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이 좀 작긴 해요. 사이즈가 작아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과음을 해서 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만 먹게요. 원래 평소에는 세 개 다 먹어요. 진짜 배고플 때는 감자튀김까지 다 먹는데. 중에 불고기랑 이거 중에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토마토 향이 아주 좋아. 맛있어요. 햄버거 두 개 클리어. 오늘 이렇게 버거킹 햄버거, 치즈 와퍼 중요랑 참 어떻게 먹었죠? 직화 소불고기 버거 먹었고요. 물론 산 거는 세트로 사고 감자튀김이랑 치즈 와퍼 중요가 하나 더 남긴 했지만. 포장을 왜 이따위라고 해? 막 흘러내 그냥 양상추가. 아 속이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그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안녕.